옛날 옛날 한 옛날에 기동 흥부 경준 놀부가 살았다. 대충 그렇다고 해주자. 선남이 딱히 부자는 아니지만 보강이 잘 됐으니 놀부라고 하겠다. 흥부는 쌀을 얻어볼 심산으로 놀부를 찾아가서 더블 정재희 선수와 박찬용 선수를 얻어왔다. 게이드 포스코가 역대급 흑자를 냈지만 흥부는 여전히 가난했다. A씨 준우승을 하고 박씨를 심은 흥부는 부랴부랴 돌격대장 완대천을 데리고 왔지만 톱이 없었다. 슬금슬금 톱질하세, 슬금슬금 톱질하세. 오늘 소개할 선수는 포항의 마지막 수건인 원톱자원 나이지리아 출신 공격수 모지스 오그부. 2월 9일 스포츠 서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포항이 중국 리그 2부 우한 상황에서 뛴 외국인 공격수 모지스 오그부를 택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현재 입국해서 자가 격리 중이고 개막전 출전은 어렵고 빠르면 3월 출전이 가능하다고 한다. 나이지리아 스웨덴 이중 국적자인 오그부는 스웨덴 유르고르덴 U21 축구부에서 축구를 시작한다. 축구부 오그부 이후 김우 IFL로 팀을 옮겨 첫 프로 경력이 시작된다. 첫 시즌 기록은 11경기 2골. 하지만 팀이 강등을 당하면서 IK 시리우스 FK로 이적한다. 오그부는 IK 시리우스에서 커리어의 대부분을 보낸다. 2011 시즌 13경기 574분 한 골로 신고식을 하고 2012 시즌엔 26경기 1645분 7골을 넣는 데 성공한다. 이 시즌에는 중앙 미드필더로도 간혹 기용되었다. 2013년에는 31경기 2188분간 19골 3도움으로 스웨덴은 3부 리그 득점왕 18골을 차지한다. IK 시리우스는 오그부의 대화력으로 2부 리그로 승격한다. 2부 리그에서도 오그부의 폭격은 계속된다. 2014 시즌 기록은 32경기 11골 8도움으로 성공적인 2부 리그 연착륙에 성공한다. 2015 시즌에도 31경기 2397분간 7골 3도움으로 변함없는 활약을 펼쳐준다. 무엇보다 의미있던 건 공격수 말고 중앙 미드필더로도 많이 뛰며 단순히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님을 증명했다는 것. 2016 시즌에는 활약을 인정받고 스웨덴은 1부 리그인 예시에핀스 쉐드라 IF에서 시즌을 시작한다. 하지만 15경기 522분 1도움에 부진에 빠지며 후반기에 다시 시리우스로 임대되어 시즌을 이어간다. 다시 2부로 내려온 오그부는 5경기 863분간 3골을 기록하며 다소 아쉬운 성적으로 시즌을 마친다. 내 집처럼 편안한 IK 시리우스로 돌아온 오그부는 2017에서 2019 시즌간 43경기 13골을 끝으로 사우디 2부 리그의 알 아인 FC로 반년 계약 이적을 한다. 그곳에서의 성적은 8경기 3골. 오그부는 19-20 시즌에 맞춰서 영국 리그 4부 리그 림스비 타운으로 이적한다. 이곳에서는 레프트윙이라는 다소 생소한 포지션에 기용된다. 25경기 1548분간 4골 4도움을 기록한 아그부는 4부 리그지만 생소한 포지션에서 어려웠는지 득점하고 이렇게 신나서 공중제비를 돌아버린다. 하지만 오그부는 1년 넘게 가족을 보지 못한 향수병을 이유로 1월 14일 그림스비 타운과 계약 해지하며 스웨덴으로 간다. 이 팀 왠지 마치 이거 미엘비 AIF 진짜 향수병이 이유긴 이유였나 보다. 스웨덴은 1부 레벨의 미엘비에서 오그부는 27경기 1920분간 14골 3도움으로 제대로 보여준다. 최전방 공격수로 자신에게 딱 맞는 포지션을 소화한 것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였다. 오그부는 미엘비에서 리그 득점 3위와 팀을 5위로 올려놓는다.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오그부는 2021 시즌 중국 2부 리그인 우한 사망과 2년 계약을 맺는다. 31경기 2123분간 19골을 기록한 오그부는 팀의 2부 리그 우승과 득점 3위로 맹활약을 펼쳐준다. 그의 시그니처 세리머니는 공중제비. 골을 넣으면 엄청난 공중제비를 보여준다. 엄청나게 돌아제꼈다. 우주에서, 경기장에서, 뉴욕에서, 또 우주에서, 파리에서 엄청나게 돌아제꼈다. 이거 거의 전관. 포항이 염두에 든 1순위의 선수는 아니지만 히트맵을 보니까 정말 잘 영입했다고 보여진다. 모지스 아그부가 공중제비를 도는 게 아니라 포항 팬들이 공중제비를 돌아야 할 것 같다. 포항의 역습이 시작된다. 파워 축구!